네, 그레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 한 번에 끝났네요. 와, 예. 지난 시간에 말려갖고 지금도 걱정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레츠의 G5422T 모델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오렌지 스테인에 이어서 네. 이 새까만 모델도 블랙 약간 진짜 이 느낌이 굉장히 아주 고급스럽게 색상이 도색이 되어 있어서 119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대를 예상하게 되는 그런 네. 모델이죠.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운드도 그렇고 메이드 인 코리아의 100만원대 초반대 그레츠 제품들이 아주 가성비가 우수하다고 감히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뭐 직접 확인을 해봤죠 저희가. 네. 네. 그레츠라는 기타가 원래 이제 USA 오리지널로 가게 되면은 너무 비싸기 너무 때문에 너무 비싸고 네. 그리고 용도가 너무 확실하고 굉장히 좁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오리지널을 산다라는 게 뭐 펜더 깁슨 500만원짜리 사는 거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애초에 그 장난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아니면 네. 네. 뭐 어디 써먹을 데는 없고요. 네. 특히 저 싱글 커터의 모델은 E마이너가 한계입니다. 어디 손을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요 가격대가 되면은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인 기타 이외에 서브 기타로 얼마든지 노려볼 가장, 만한 가장 네. 아름다운 기타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약간 비주얼을 위해서 구비해 놓는 그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연주적으로 네. 활용할 수 있는 퀄리티까지 갖춘 네. 정말 겸비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우리의 그 기타 라인업에 있어서 디자인을 크게 한 축을 담당을 하면서 소리까지 확실하게 다른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어서 사운드 네. 레인지도 넓혀주는 그렇습니다. 서브 기타로서 가장 갖고 싶은 기타 그레츠 G5422T 더블 커더의 모델입니다. 한 3년 공연하러 댕기면 이거 갖고 의상비로 해갖고 옷값 이거 그레츠값 빠져요. 옷 그지같이 입고 이것만 매면 멋있어요. 네. 어저께 입던 거 또 입고 이거 매도 멋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그 버스커 버스커의 장범준 씨가 네. 네, 이런 그레츠 기타를 들고 공연을 하곤 했었었죠. 네. 정말 그게 눈에 확 띄는 게 있습니다. 그걸 네. 그냥 메고 있으면은 그냥 아, 그 사람 그레츠 쓰잖아. 약간 네. 이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네. 돼요. 네, 바로 신체 검사를 하기 전에 스펙 먼저 살펴볼게요. 5플라이 메이플 바디 가지고 있고요. 메이플 U쉐입 넥입니다. 로즈우드 지판에 빈티지 스타일 오픈백 머신헤드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아, 예뻐요. 네, 이쪽 그 옆에 이 문양이랑 뭐 이런 게 아주 뭐 예쁩니다. 이 샤프트도 길고 길고 네. 긴 샤프트죠. 그리고 오픈이 돼 있어갖고 더 길어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트가 지난 시간에 터스크였는데, 네, 터스크였는데 이거는 누본이네, 누본. 누본이네. 네, 그라프텍 누본이고요. 너트 너비 42.86mm, 지판 곡률은 12인치 305mm 반지름이고요.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이게 좀 짧습니다. 네, 25.5mm였는데 5420T가 648이었는데 이거는 625입니다. 요만큼 짧네요. 네. 네, 1인치 정도 짧네요. 그렇습니다. 블랙탑 필터 트럼 픽업 가지고 있고요. 역시 픽업 디자인에 딱 보면 그냥 바로 티가 나죠. 컨트롤 역시 원볼륨, 투볼륨에다가 마스터 볼륨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마스터톤 3위의 토글 셀렉터, 어저스터매틱 시큐어드 로즈우드 베이스 브릿지에 네, 빅스비 암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네, 바로 신체 검사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스케일 길이부터 차이가 나니까 약간 좀 컨셉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7이네요. 107. 좀 기네요. 네. 107에 아, 이게 넥을 좀 앞에다 붙였네요. 네. 이것도 이거를 그냥 아치까지 재지 말고 그냥 여기 옆에 두께만 옆 두께만 재볼게요. 옆 두께 재면 대충 55 나옵니다. 55. 네. 달라요, 확실히. 솔리드 기타보다 한 1cm 정도? 네. 더 깊네요. 55 그리고 무게 아, 그렇죠. 우리 저기 12프렛 디톨레 이거는 12프렛 제플레 아 이거 제도 되나요? 이게 12프렛 이게 제도 되네요. 역시 네. 더블 커더웨이 네. 일단 좀 더 통기타적인 성향이 좀 덜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야 이게 네. 두껍습니다. U쉐입 역시 78 나와요. 78 78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도브테일처럼 되니까 좀 여기서부터 약간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연중에 네. 불편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네. 이게 보면은 중간에 센터 블록이 있다 말거든요. 예, 네,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세미 풀 할로우라고 아무래도 네. 네. 세미 할로우라는 것 자체가 좀 덜 할로우인데 네, 이건 반에반 할로우 같은데 그 세미 풀 할로우 세미 할로우 네 세미 할로우 네. 네, 무게 몇 대면?
1828. 야, 비슷하네요. 18이 맞을 것 같아요. 아, 이야, 1, 1이네요. 네. 3.10 썼다가 18로 고쳤는데 아, 더 나... 아까울 뻔했습니다. 네. 네, 3.11. 이건 가격 플러스 무게까지 가벼우니까 이게 다 하드 케이스 다 포함이니까요. 네. 뭐 하드 케이스 넣어도 얼마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덩치에 비해서 다행히 무게들이 많이 안 나가네요. 이게 뉴본으로 바뀌고 세미 프라울로우라서 그런지 소리가 더 부드럽습니다. 네, 확실히 부드럽네요. 마샬. 용도가 너무 분명하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운드가 좀 더 부드러워서 지난 시간에 저 5420T 모델하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서브로 갖고 있는다면은 야 이거 모르겠네요. 디자인은 저거 사운드는 이거? 저 제 취향은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두 개 중에 서브로 갖고 있는다면 뭘 갖고 계실 것 같은가요? 아, 저는 저거 있었으니까 요거 네 알겠습니다. 팬더 크린톤인데 개인톤인데 여기다 이걸 또 우리 장학사 장학사의 우유맨 우유남 발자마자 바로 그냥 체스나이 잘 어울린다. 아 이건 뭐 좋네요. 장학사를 켜는 순간 네. 바로 이렇게 빈티지한 그런 복고 감성이 확 살아나는 게 좋네요. 네. 좀 락킹하게 한번 쳐봐야지. 이 정도까지 락킹하게 나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요 얌전하고 좋네요. 이것도 네. 그럼 또 한 주에 묻혀서 네. 또 이번엔 블루스로 네. 역시 장학사 키고요. 네.
굿.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빈티지하게 쳤나? 네, 아까 뭐 게인을 아주 강력하게 먹인 마샬 톤까지 들어봤으니까 네. 뭐 이렇게 다양한 레인지로 여러분들이 사운드 충분히 인지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레인지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네, 말씀이죠. 네, 네. 네. 뭐.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요, 헤드러시에다 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봐요. 야, 그러게요. 진짜 네, 그거 궁금하네요. 네. 궁금해. 어, 자, 여기 1899화에 쉑터 솔로 2 커스텀이었는데 야, 이 밑에 호평이 일색이네요. 많은 분들이 되게 사운드 좋고 네,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이제 코멘트들을 달아주셨는데 뭐 100만 원대 레스폴의 유일한 대안, 뭐 솔로 하나면 충분합니다. 쉑터 못 만드는 기타가 뭐냐, 이를 바짝 깔고 나왔구나. 그렇죠. 뭐 쉑터의 황금기, 뭐 이기는 편 우리 편, 막 이런 네. 여러 가지 뭐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렇죠. 네, 뭐 이런 재미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조폭 엽기토끼님, 진심 에피폰을 보내는군요. 코일탭까지 좋으면 말 다 했네요. 네. 깁슨 스튜디오는 코일탭이 아주 저질이죠. 네, 갑자기 깁슨 디스를 확 하시고요. 네, 이게 생긴 거는 블랙뷰티 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감탄을 해주셨습니다. 아, 기타 진짜 좋습니다. 네, 한줄평, 쉑터 왈, 에피폰 씨, 연장원 거기 이제 내 자리인데 일이 나오시게 이렇게 어허. 해주셨습니다. 네, 조엽토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뭐 이거 뭐 약간 아쉽게 탈락한 네, 북파 공작원님, 버거게인 쉑쉑버거, 기타게인 쉑터가 아주 캡이네요. 쉑시 가문의 역습 이렇게 해주셨는데 쉑시 가문 네. 네,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요 부드럽고 레인지도 어느 정도 나오고요. 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나의 서브 기타는 요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의 서브 기타는 이거. 뭐랄까, 야마하가 세계 최고의 서브 기타 브랜드라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예. 뭐, 그게 뭐, 특히 어쿠스틱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뭐, 일렉에서도 뭐 약간 그런 느낌의 네,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그레치, 이렇게 드릴게요. 세계 최고의 갖고 싶은 서브 기타 브랜드. 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레치. 야, 이건 뭐, 정말 매력이. 어떤 장르의 곡을 연주하신다면 메인 기타로 손색이 없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장르를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범용성을 기반으로 일단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서브 기타라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기능이 좀 아쉬운 데도 있지만 그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기만의 또 독특한 색감으로 이렇게 봤네요. 점수 드릴게요. 네. 아, 참 부산.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쉑터도 그렇고 그레치도 네. 그렇고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흥하네요. 네. 근데 점수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 8.5. 똑같습니다 아까랑. 네. 네. 이렇게 하면 그레치가 매력 발산 제대로 하고 돌아가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좀 뭐랄까 맨날 하는 거 말고 네, 좀 특수한 자기만의 매력이 있는 또 그런 기타들 생기는 대로 족족 모아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